이거 저기 단학규 지금 얼마 정도 먹고 계셔요 지금? 지금 4개월 차 먹고 있는데. 전립선은 하여튼 먹고 한 일주일 만에 좋아졌을 거예요.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? 78이요. 78. 뭐 걸음걸이도 한 달 만에 좋아졌을 거예요. 걸음걸이도 금방 좋아져 버렸어요. 뭐 침대에서 일어난 것도 못 일어나요. 일어나들 못해요. 도대체가 이것을 요양병원에 보내면 어디로 가다가는 요양병원에서 죽게 생기고 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저녁에 잠자다가 꽁꽁 앓으면 이날 깨질라면 내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? 가만히 있어갖고 그럼 이날 깨려면 죽겠더라고요. 근데 이 약 먹으면서는 벌떡벌떡 일어나 버려요. 뭐 소변도 뭐 이렇게 뭐 의지와 상관없이 뭐 싸우고 그랬다면서요? 지지 싸우고 기저귀 찼다니까요. 지금 안 차세요? 저 안 차요. 기저귀 3일 차고 안 찼어요. 3일 차고는 나 이거 안 차. 뭐 이제 데리고 쏘게 데린다고. 3일 만에. 그럼 여기 세탁소에서 집이 여기 가까운데 멀어요? 가까워요. 근데 걸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했어요? 세 번 쉬고 온다니까요. 세 번을 쉬고 와.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와요. 바로. 지금 요거 거기 뭐 그런 부분도 좋아졌지만 어디 뭐 다른 부분도 뭐 좋아진 데 있어요? 통풍. 통풍. 통풍도 좋아지고. 당뇨. 고혈압도 좋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. 그 주변에 이런 말 하면 누가 믿어요? 안 믿어요. 그러냐고 그러면서 좋아서 어떤 손님 만나는 와갖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니까 좋아갖고 우리 남편도 전립선 있고 통풍 있고 이렇게 먹으러 간다 그러더니 소식도 없어. 안 믿으니까. 그렇죠. 남편이 교사거든요. 안 믿으니까 소식이 없어. 그렇지. 통풍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등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고등어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통풍 한 달 만에 낫는다 해서 이제 낫었겠다 생각하고 고등어를 계속 우리가 고등어를 좋아하거든요. 계속 고소 줘봤어요.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안 그러면 이제 막 사방뒤가 절리고 아프고 막 그거 먹으면? 네 먹으면 막 등도 절리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.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. 저녁에 가서 물어봐요, 내가. 어찌, 고등어 먹고 괜찮아요? 뭐, 암실 안 해. 암실 안 타고.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셨네? 네. 통풍도 정상으로 돌아오고. 약을 많이 먹었어요, 처음부터? 약이, 이렇게 뻗어나요. 전시장 같이로. 안나씩 뺏어 먹고, 뺏어 먹고. 약이 한두 번이요. 약 일절 안 먹잖아요. 참 축하드립니다. 일절 안 먹어요. 참 그래도 정성껏 드셨는 것 같다. 그죠? 네, 안 빠지고 아주 이것이 아주 내 생명줄이다 하고 아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. 침대에서 일어나들 못 오고 이렇게 딱 엎어져 갖고. 꼬라 박아져가지고 숨이나 쉰가 모르겠어요. 그러다가 내가 없으면 죽어요. 그리고 뭐 나 좀 살려주라 소리도 안 하고 구해주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만 있으니 내가 이제 장기가 밝아갖고 일어나서 일어날 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오줌 다 싸버려요. 그 동안에 그 일어날 게 순간에.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모르겠어요. 아이고 참 사모님이 참 고생 많으셨겠네. 그래도 아픈 사람이 더 고생이고 지금은 뻘깡 일어난다니까요.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데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. 믿질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 자 축하드려요.